제발 총명사에라도 수지이우하고, 총자는 귀 밝을 총이라고 했지요. 자, 명자는 눈 밝을 명자고, 사예, 예자는 이게 원래 사예라는 것이 사활예 해서 제가 글을 올린 게 있었을 거예요, 홈페이지에. 그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. 생각에서 예는 이게 이제 그 지혜, 밝을 예자인데,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총명사예라도, 그렇게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지이우하고 어리석은 것처럼, 어리석은 것으로서 수지, 지켜내고. 그 말은 뭡니까? 어리석은 체를 한다 이거죠. 사람이 너무 밝은 쪽으로 드러내면 이게 이제 상하거든요. 다시 말하면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축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감옥에는 잘 뛴다. 잘 뛰면 그 사람도 똑같이 10분씩 뛰게 시키면 되는데 잘 뛴다고 그 사람한테 20분, 30분 시키거든요. 그죠?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되면 그게 좀 어리숙하게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순간순간 자기 발휘할 때 그걸 발휘하면은 존대. 늘 밝은 체를 하게 되면 항상 고달픈 거지 뭐래요. 그러면 그게 쉽게 닳아 없어지지요. 그러니까 참 그래요. 총명사회라도 늘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듯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키며,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, 자신의 공로가 천하를, 이 피자는 이불 피자예요. 이게 이불로 사람 이불 밑에 들어가지요. 그러니까 천하에 자신의 공이 다 덮어졌다 하더라도, 세상을 덮을 만한 공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수지이양하고 양 사양하는 것으로서 지키고, 용력 진세라도 수지이겁하고, 그 용기와 힘이 세상을 떨칠만 하더라도, 그 겁, 겁자는 겁쟁이 겁자지요? 이제 겁낼 겁자입니다. 겁, 겁먹은 듯이 겁내는 것으로서 지켜내고,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니라. 부가 사해, 즉 사해를 다 차지하는 그런 부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겸손한 것으로서 지켜야 할지니라. 이 구절은 참 역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맛이 나는 구절일 거예요. 제발 총명사예라도 수지이우하고,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, 용력진세라도 수지겁하고, 부유사해라도 수지겸이니라.